광주시의 물 관리 정책들이 조금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경남 정수장 그 사고 때문에 시민들이 아, 이렇게 30년 넘었던 밸브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그거 놀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광주시는 광주시에 뭐 여러 가지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의 공무원들 뭐 그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정책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일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 물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홍수나 가뭄이라고 하는 물재난들이 상시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사실은 물에 대한 공급 우리 생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자원들을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수요 관리, 물을 공급은 한계, 가뭄 같은 경우는 공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시민들의 물 전략만을 홍보하고 실천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또 시스템적으로 물을 줄일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으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광주시는 작년 10월부터 이제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를 하고 또 관리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중수도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물 재이용률을 높이겠다 했는데 이런 활성화 방안이 이제 말뿐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번 3월 8일에 광주시에서 홈페이지에 물 재이용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던 현황을 올려 공개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고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중수도 시설과 빗물 시설이 대표적으로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인데, 실제 빗물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광주에 총 65곳이 있는데 그중에 28곳, 중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14곳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그중에 9곳이 확인 불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과 시청에 확인해 본 결과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닌데 설치한 곳들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그 진행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일상에서 정말 마른 수건도 짜낼 만큼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 전략의 뭐 달성이 전년 대비 10% 만드는 거 정말 시민들의 저는 엄청난 노력이라고 보여지는데 광주시가 할수 있는 일이자 그리고 해야 할 일인 이물 재이용 시설의 점검에 너무 안이했다. 그래서 그 하기 불가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말인가? 라고. 그래서 광주시의 물 재이용에 대한 그 실태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고, 물 재이용을 통해서 그 생활용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군요. 광주시는 지난 2017년 물순환도시를 만들겠다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다음에는 2018년 물순환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은 했는데, 그 계획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이번 기회에 그래서 2018년에 수립했던 물순환 기본 계획, 그 5년 그 단위로 이제 뭐 세워지는데요. 그래서 또 지금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물순환 기본 계획에 따르면 중수도나 빗물 이용 시설들을 행정이 권장해서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 권장해서 설치한 비율들이 너무 낮은 거예요. 지난 5년간을 비교해 보면 중수도 시설은 법적 의무 대상, 그래서 일정 규모의 면적, 일정 규모의 물의 양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중수도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 대상인데, 의무 대상이 아닌데 중수도를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요. 빗물 이용 시설은 의무 대상이 아닌데 설치한 곳은 몇 곳이었냐면 13곳이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보시면 새로운 건축물들이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지난 5년간 엄청난 공동주택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어졌고 학교 그리고 뭐 체육시설 그리고 대규모 점포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공고의 대상이기도 한데 지난 5년간 겨우 13곳의 빗물 이용시설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공고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설치됐던 상황들을 보면 물 재이용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도 좀 부족했다. 네. 그리고 기본 계획에 담겨 있는 그 행정의 역할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요즘에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까 물의 순환과 또 재이용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 재이용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들은 물 재이용 일상에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욕조에서 목욕하고 남는 물을 청소할 때 사용한 건다거나 빨래할 때 사용하는 거, 우리 일상적으로 허드렛 물을 재이용하는 것이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대규모 점포나 공동주택,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 이용 시설을 그 화장실 용수로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정원 같은 경우들을 관리할 때, 그리고 청소할 때, 정원수에 물을 줄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을 재이용을 잘했을 때 물이 어느 정도 절약될 수 있을까요? 예, 물순환 관리 기본 계획에 이미 그걸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순환 기본 계획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그 공공청사나 학교 등의 빗물시설들을 설치할 때 우리가 상수도 지금 줄이는 율이 전년 대비 10%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그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들을 설치했을 때 상수 대체율이 21%에서 51% 정도 될수 있고, 그리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의 그 중수도를 설치했을 때 92곳에 설치했을 때는 31.2%의 상수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수나 빗물 이용들이 정말 도시 안에서 이렇게 가뭄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광주가 전국 평균보다 1인당 물 사용량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 절약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재이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도 널리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환경연합 측에서 중수도 시설 설치 확대와 물순환위원회, 이거 상설 운영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게 이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까 여쭤보셨던 것이 광주시의 물 정책 어떠냐,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정말 정돈되지 않은 것이 이 물순환위원회를 바라보는 광주시 행정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물순환위원회는 이렇게 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뭄이나 이런 때물 절약을 하고 도시 안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그 많은 물이 내려왔을 때이 하천으로 엄청난 양이 흘러가지 않도록 빗물로 받아주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이런 물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순환위원회를 일회용 위원회로 바꿨더라고요. 그것도 올 2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있을 때 위원들을 모집하고 안건이 없으면 위원회를 해산하는. 그래서 하나의 안건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고 또 해산하고. 그런데 지금 물순환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으면 정말 많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물순환위원회를 지난 2월 달에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 그래서 안건에 따른 일회용 위원회로 좀 전락시켜버린 것은, 그 물순환에 대한 그 의지들이 부족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다시 제 역할들을 할수 있도록 행정이 다시 점검하고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물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광주시에 꼭 바라는 게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이 세계 물의 날인데요.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매년 의회에서는 그 주제를 정하는데요. 올 물의 날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라고 잡았습니다. 네. 이 엑셀레이팅처럼 이렇게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무엇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냐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 가뭄이나 홍수가 과거에는 100년 빈도, 50년 빈도였다고 하면 이게 예측 불가능할 만큼, 그리고 너무 빠르게 반복되거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가 지금 가뭄, 그리고 2000년에 홍수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데요. 이 경험이 단순히 현재의 상태만을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이 가속화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 어느 그 전국에,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물순환 도시 아니면 물 이런 재난에
대응을 잘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모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물부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이정희 사무처장과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